네, 2022년 6월 3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IAEA가 가만히 있으면 꿈쩍도 하지 않으면 이란을 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정원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모델로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모사드 모델 내건 윤석열, 북한 핵 칠 수 있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씨를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때 김규현 원장은 모사드 같은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민 접촉은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모사드 같은 기관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사드가 내부 통제 강화하는 건 강화하겠죠. 정보 수집 역량은 강화하겠죠. 대민 접촉은 좀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거는요 보통 정보기관이 다 하는 거고 모사드는 달라요. 모사드 갖고 이런 게 모사드라 그러면 김규현 씨는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현 씨는 그 다음 설명에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데 주력해? 이거는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도 해왔던 거고 조금 이상해요. 근데 파이브 아이스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파이브 아이스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어권이 하는 건데, 우리가 들어가면 뭐 식스 아이스, 뭐 일본하고 들어가면 파이브 아이스, 독일하고 들어가면 에잇 아이스가 되겠는데, 이것도요 정보 분석 수집에 관한 거니까 별거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원장은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를 할 의지는 없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정보 분석이나 하고 있고 수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의미심장한 말은 했어요. 국정원이 있고 통일부가 있는 것은 각자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고유 업무에 주력하겠다는데 고유 업무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사드라고 하는 기관은요, 저도 뭐 정보 세계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다 아는 건 아닌데 모사드는요 행동하는 부대입니다. 정보 수집은 당연히 하지만 정보에서는 다시 정보 수집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분석해서 인텔리전스, 진짜 첩보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첩보를 토대로 내가 우리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적국에 가서 온갖 그 나라가 금지한 행동을 하는 공작 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작하는 사람들은 뭐 프론트 오피서, 그다음에 이제 정보하는 사람 백 오피서, 둘은 사실 혼재도 합니다. 정보하는 사람이 공작도 하고 공작하는, 왜냐하면 적국에 들어가서 정보를 뽑다 보면 바로 공작도 해야 되니까 이 정보와 공작이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규현 신임 원장은 계속 정보만 이야기하고 공작을 얘기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사드는요 공작의 달인인 그런 조직입니다. 가장 쉬운 거, 편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벌써 작년에 일인가요? 나도 헷갈린다. 미국에서 백신을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먼저 맞으면서 전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맞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미국에서 백신 개발한다고 할 때 이 참여국들을 모았어요. 돈 좀 대라고, 펀드 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모사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움을 댔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백신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걸 거절했어요. 일본도 거절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했고, 뭐 성능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막 이스라엘 구하고 누구 구한다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뭐 구해오라. 저도 그때 뭐 기억납니다. 이 방송에서. 특활비 문재인 쓰지 말고 몽땅 쏘서라도 구해오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가 탁월한 겁니다. 그때 공식적인 발표는 이스라엘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우리 국민한테 먼저 제공하게 됐다 그랬지만 사실은 모사드가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란에서 핵개발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 희생됐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이 타고 가던 차가 교통체증에 걸려서 딱 섰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차가 밀린 데에서는 오토바이가 많이 가잖아요. 다가와서는 차에다 뭐라 턱 붙이는 것 같더니 가더래요.
좀 있다가 차가 빵 터지는 겁니다. 다 죽었죠.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UAE 겁니다. 거기에 어떤 자가 왔는데 그건 아마 하마스 쪽 사람일 겁니다. 또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외국인들이 옵니다. 각지 외국인들은 다 호텔에 여권 내밀죠. 여권 보여주고.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쫙 모여갖고 각자가 들고 온 부품을 끼워 맞추니까 무기가 되죠. 그걸 갖고 그 하마스 사람이 있는 방을 따고 들어가서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나와갖고 각자가 쫙 흩어집니다. 나중에 신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떠나간 걸 알고 추적해봤더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사드입니다. 모사드는요 공작을 합니다. 살인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사드는요 이스라엘 군하고도 같이 움직입니다. 모사드가 움직이는 거는 테러 암살 같은 거지만 크게 한방 때려야 될 때는 이스라엘 정규군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모사드는 대외를 한다면 신베트라고 하는 거는 국내를 합니다. 이 신베트는 이스라엘 영역 안에 자치지역으로 그 서안지구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어딥니까? 그 아이고 갑자기 생각난다. 그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살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막 로켓을 쏘거나 공격하면은 그쪽에 대해서 가차없는 공작은 신베트가 합니다. 이스라엘 바깥에서 공작 작전은 모사드가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군사 작전을 한다면 이스라엘 군이 팍 때립니다. 세 개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총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입니다. 베네트 최근에 된 사람이죠. 나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이 베네트 총리가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외교적인 방법을 선호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례 얘기했던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노력하고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IAEA 국제원자력위원회죠. 다가오는 이사회에서 이란이 미신고 핵시설에 대해 이란 측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IAEA가 비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액션하겠다는 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가 있던 이란의 핵협상 대표, 이란도 지금 북한처럼 미국과도 해당하고 EU와도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꿈속에서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그런 꿈을 꾼다면 결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두 번 가봤습니다. 그것도 다 이스라엘 방위산업체를 볼 수 있는 기회로 갔습니다. IAEA, 라파엘 등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요.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과거 핵실험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막지역에서 했었죠. 그래서 둘이 같이 핵을 보유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 정권이 있을 때입니다. 흑인들을 탄압하다가 그게 이제 백인 정권이 흑인 정권한테 넘겨주면서 물러나게 되죠. 그때 흑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아공은 핵을 포기합니다. 유일하게 핵을 평화적으로 포기한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쏘려면 ICBM급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우주 발사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정남쪽으로 쏘려고 합니다. 우주 발사체. 왜냐하면 이 우주 발사체는 지구의 남북극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남쪽으로 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쏘게 되면 바로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하거든요. 바로 또 붙어서 이집트니까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이집트 영공을 통과해요. 한 100km쯤 올라가면 괜찮은데 못 올라가니까 글로 안 쏘고 서쪽으로 지중해로 쏩니다. 이렇게 쏴갖고 이렇게 지구를 돌게 만드는 독특한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싸 위성까지 만듭니다. 이게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왜 우리 밤중에는 뭘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초음파처럼 음파를 탁 때리면 그걸 잡아서 우리 뱃속에 뭐 있는지 볼 때 초음파 건강검진을 할 때처럼 그렇게 보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선진국만 하는데 그걸 개발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ICBM도 만들 수 있는 나라죠. 그리고 골다메이어 여사가 총리를 할 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아랍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위험했을 때 실제로 핵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핵보유국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총리가 IAEA에다가 이란 핵 없애도록 확실하게 해. 안 하면 우리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전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군, 해군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지중해에서 이란 핵시설 타격 연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6월 2일 성명을 발표했어요. 수십 대의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지중해 상공에서 장거리 비행과 원거리 목표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잠수함까지 참여했다. 우리는 이란의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지속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의 이름은 불의 전차였답니다. 여기에는 100대 이상의 이스라엘 항공기가 참여했답니다. 장거리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려면은 중동의 여러 나라를 넘어가야 되니까 급유기가 동원됐고, 그 다음에 정밀한 타격, 그 다음에 이란 공군기들이 방어를 하게 되면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중 조기 경보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한 거죠. 대규모 편대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떴던 비행기들이 비행 거리가 토탈 만 킬로미터가 넘든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F-35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F-35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기를 도입했고 장차 38기가 들어와서 50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40기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한 10기 도입했죠. 우리가 F-15 전투기를 60대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숫자는 헷갈리는데 이스라엘은 F-15를 57기, 우리랑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께 더 신형이 많아요. F-16 224기 이스라엘 갖고 있고요. 우리는 KF-16, F-피스브릿지에서 우리도 한 200몇 대 갖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전자전기 이스라엘 7대, 수송기는 뭐 9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기가 있는데 우리도 백두 금강가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CAEW, 걸프스트림이라고 하는 작은 중형 여객기에다가 이렇게 레이더를 붙여서 만든 이스라엘형 조기 경보기 4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E-767을 갖고 있죠. PSI 굉장히 좋은 거 갖고 있죠. 급유기는 KC-707 작은 거 7대, KC-139 조금 큰 거 4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큰 A-330 비행기, 그러니까 대륙간을 날아가는, 한국에서부터 날아가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여객기를 개조한 급유기를 4대나 갖고 있죠.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 공군하고 우리 공군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해군도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만약에 반발해서 걔네들이 이제 북한제 기술을 토대로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그걸 쏘게 되면 막는 에로우 미사일,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등등이 있죠. 에로우는 미국의 사드랑 비슷하고 데이비드 슬링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우리의 천공투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드는 미군이 갖고 있고 주한미군, 천공투하고 패트리어트 팩3는 우리 군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전력하고 이스라엘 공군력 거의 대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정도 힘 갖고 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도 최근에 ICBM급 현무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핵탄두만 없을 뿐. 이 이스라엘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비해서 간단히 들어주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이 양반은 이스라엘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네타냐후가 하버드를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들어와서 우리로 얘기하면 특선사라 그래야 되나, 특공여단이라 그래야 거기 들어와서 싸웠죠. 비슷합니다. 특수전 부대에서 근무했고요. 소령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에서는 네타냐후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입니다. 소령으로 전역한 이후에 그 보수당인 리크루트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하고, 제가 이스라엘은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정치가 개판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양당제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는 당이 되게 많아요. 리크루트 당 등등 여러 개 있어가지고 노동당도 있을 겁니다. 매번 연정으로 만들어요. 정치가 되게 시끄럽고 우리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보면 아 그 전에 네타냐오 아 뭐 독재자라 그러고 휘휘 하면서 얘기합니다. 겁을 내면서. 다당제 국가입니다. 아주 정치가 골치 아픈데 이상하게 딱 국가 위기에는 딱 단결해요. 처음에 리쿠드 당에 있다가 거기 나와갖고 유대인의 집이라는 당에 들어갑니다. 유대교 근본주의자 집 단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네타냐후 세력하고 범우파 연정에 참여했다가 또 싸웁니다. 그리고 유태인의 집을 나와갖고 뉴라이트 극우파 정당이겠죠. 그걸 창당합니다. 창당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연립정부에서 빠져나왔다가 또 유대인의 집 등등하고 합쳐갖고 새로운 야미나라는 정당을 만듭니다. 이거 해갖고 나타냐오가 주도한 범우파 연합의 연정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장관도 하죠. 그러다가 또 네타냐오 갈라섭니다. 그래갖고 갈라서가지고 갈라선 쪽에 연정을 하면서 연합을 하면서 총리를 보장받죠. 그렇게 해서 네타냐오가 상당히 오래 했는데 아주 불만이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우리처럼 민주화를 되게 원해요. 이스라엘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한국 잘 산다. 뭐가 잘 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면 우리 기아차를 현대보다 기아차가 많아요. 핸드폰은 삼성폰이 많아요. 아 니들은 이렇게 좋은 물건 만든다 그러는데 무기는 얘네가 앞서가죠. 그리고 걔네가 정치 개판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도 보면 단결을 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대들면 사녀시 내려쳐버립니다. 60대 59, 한 표 차이로 이스라엘 총리가 됐습니다. 21년도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천신망고, 검찰총장 지내면서 추미애랑 싸우고 뭐 뚫고 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군 경험이 있고 싸운 경험이 있고 정치 경험이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이러한 그가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때리겠다 IAEA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날 공군을 동원해서 대단한 연습을 지중해 상공에서 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총리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죠. 푸틴을 만났어요. 푸틴을 만나갖고 우크라이나랑 싸우지 말라고 중재합니다. 미국한테 딱 얘기해놓고 러시아 날아갑니다. 그리고 젤렌스키하고도 통화하고 푸틴하고도 통화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탈리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히틀러도 유대인이라고 딱 방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바로 푸틴한테 전화합니다. 사과해. 결국 푸틴이 사과합니다. 딱 자기네 국익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편은 100% 안 들어져요. 왜? 이스라엘에 러시아계 유태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죠. 저는 이러한 베네트 총리의 외교를 보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지켜볼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까 김규현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면서 조상준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했어요. 조상준 변호사는 검사장을 지내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 나온 사람인데 전형적인 윤석열 사단의 검사였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변호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딱 윤석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넣은 거는 김규현 씨가 실세가 아니라 조상준 씨가 실세란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잘 아니까 검사 출신들을 도처에 세컨맨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는 비서실장이 핵심인데 박성근 변호사를 임명했어요. 검사 출신이죠. 이런 식으로 누가 총리, 누가 국정원장이 되더라도 딱 그 감시할 수 있는 자리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들이 국정원에 간 이 조상준 변호사가 공작을 알까요? 김규현 씨도 외교관 출신이라서 저는 공작을 잘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국정원이 활동하려면 제대로 움직이려면 정부 활동은 당연히 하는 거고 국내법에 보장된 거 그거 말고 핵을 개발하는 김정은을 때리고 우리 공군을 동원해서 북한을 때리는 그런 작전을 짜는 쪽으로 해야 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젤렌스키랑 통화를 했는데 푸틴하고 했다는 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이 푸틴한테 전화해서 아 이스라엘 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마시오 물러나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미사일만 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바스 지역만 공격하고. 근데 이스라엘 저 자기네 미사일이 지금 딸립니다. 근데 같은 형의 미사일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데가 북한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들도 용봉을 교용해야 되는데 북한이 대줄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푸틴한테 전화해서 그거 하지 마시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거요. 이렇게 딱 외교 전화 할 수 있냐고요. 이런 생각도 없이 윤 대통령이 용산에 앉아 있다면 그거는 문재인 씨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캐나다가 자기네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하니까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다가 그 빈 포탄을 우리 풍선서 제작해서 제공하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게 문재인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지만 이거 갖고는 김정은이는 푸틴은 시진핑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자, 한국 공군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때리는 우리도 F-35A가 있고 벙커버스터 폭탄이 있고 슬램 ER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핵 빼고는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잠수함들이 대지 미사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격 원자만 갖자고 하는 건 앞으로의 문제고. 그 다음에 해상에서 스텔스기 띄우게 항공모함도 제가 만들자고 주장하는 거. 이걸 추진하면서 우리 공군을 동원해서 우리도 급육이 있고 경복이 있고 스트라이크 패키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미군 빠지고. 그 미군도 같이 하면 좋고. 지금 왜 우리가 급할 때마다 미국 전략자산 오라고 하고 미국 스텔스기들이 일본에 와서 대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충분하잖아요. F-35 지금 얼마 있고 F-15 있고 F-16은 주렁주렁이고 우리 또 별도의 F-5, F-4, FA-50 다 있잖아요. 우리 공군이 대수에서는 이스라엘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뜨면은 인민군 최고 지휘부가 숨는 지하 벙커가 우리는 지난번에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데려가서 제가 늘 불만을 표현했던 관악산 뻥 문서고 같은 데인데 인민군은 철봉각으로 숨어갑니다. 철봉각에 100m를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때려서 박살내면 그런 연습을 해야죠. 그런 연습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라고 하면 너무 예민하니까 IAEA를 상대로 언제까지 북한 핵을 없애지 못하면 우리는 단호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성명 발표할 수 없나요? 그리고 우리 해군과 공군, 육군을 동원해서 스트라이크 패키지부터 단호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푸틴과 시진핑이 움직여거나 뭘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강화하라 그랬는데 김정은이도 자기 경호를 강화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말을 듣죠. 말로는 절대 안 듣습니다. 포용정처? 웃기는 소리입니다. 모사드가 납치 테러를 해죠. 우리 국가정보원도요. 중앙정보부 시절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했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릴까요? 한때는 저와 친했던 이한영 씨를 잡아왔잖아요. 유럽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덜했지만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팔기 위해서 파견했던 그런 사람도 데려왔었고 외교관도 데려왔었고 우리 태영호 의원도 데리고 왔었고 많이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납치죠. 테러나 이건 별로 안 했습니다. 지금 저 북한에서 ICBM급 미사일 만들었을 때 김정은이가 그 군인들 업고 덜레덜레 얘기하는 거 보셨죠? 그 사람일 죽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업었던 사람을. 그럼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를 암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원은 먹고 놀았습니다. 그냥 북한하고 내통하는 서훈 씨나 박지원 씨 이런 사람이 이끄는 국정원은요. 북한하고 내통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김정한이가 식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공군이 스타크 패키지 하면서 보여주고 해군이 딱 무력 시위하고 그래야 저자들이 뭐 겁이라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달랑 봐주고 뭐 이제 와서 뭐 윤석열 정부가 세게 하면 니들이 잘할 거냐? 이렇게 잘할 것 같으냐? 이런 소리나 나오게 합니까? 자, 이스라엘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는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요, 그냥 모사드가 아니라 피투성이의 모사드입니다. 제가 조금 정보기관을 안다 그랬는데, 이 모사드의 원후는, 부후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 구약성서 잠언 11장 14절 이걸 모토로 합니다. 아주 유대교적인 걸 하죠. 지략이 없으면 국민이 힘들고 지략이 있으면 국민이 편하다. 지략과 행동이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국정원 모토 중에 최고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가 최고인데, 이 원운을 도대체 몇 번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DJ 때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 대나마나 한 소리. 이거 국정원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일반 행정부처에도 해도 되는 이런 원운으로 바꾼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리고 이 원운석을 남한체제 전복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았던 신영복 씨 글씨체로 바꿨던 게 문재인 정권이죠. 지금 이 원운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이 국정원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국정원은 국정원답게 하고 정보가 아닌 공작활동으로 하게 하는 게 기조실장하고 신임 국정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국내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북한 뒤집기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북한 핵이 없어지지, 없어질 기미라도 보이지. 이스라엘은 숱하게 이란의 핵 전문가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했죠. 그래놓고 말로만 하면 방구석이 엎어지. 문재인은 방구석 옆에도 안 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그토록 비난한 거지. 그 사람이 뭐 인간성이 딸립니까? 뭐 다 장삼이사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못하고 뭐 검사 출신 변호사를 기조실장에 임명해서 나에 대한 충성이나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도 김영삼주와 별로 다르지 않은 쏘쏘한 그냥 그죠 보수 색깔 약간 띈 그런 대통령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 하는 걸 딱 보면서 확고한 결심을 내리고 김규현 원장, 그 다음에 조상준 기조실장, 1, 2차장한테 확실한 과업을 주기를 저는 소망하는 바입니다. 예,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